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단님들. 자, 1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래도 고등수학상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자, 30페이지를 선생님이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죠. 1부에서는 이제 허수 단위에 대해서 강의했고, 허수 단위 i에 대해서 강의했고요. 2부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복소수의 이제 정의,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했고요. 3부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복소수의 뭐 상등 조건, 그리고 뭐 편례 복소수, 그리고 i는 대소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요런 개념, 1부, 2부, 3부, 다 보셨을 거라고 믿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개념이라는 거. 이 개념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없다면 점점 수학과 멀어질 겁니다. 항상 말하는 거에. 자기가 말을 하다 보면요,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돼요. 근데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자, 자, 1분, 아이고, 아이고. 자, 1분 30페이지. 자, 1분 30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0페이지 1번을 봤더니요, 복소수 Z가, 자, 복소수라는 표현을 Z로 쓰고 있네요. 복소수 Z가. 앞으로도 우리가 Z를 복소수로 표현하겠습니다. Z. 자, 복소수 Z가. 복소수 Z가, 복소수 Z가, 자, A 플러스 BI라는 이제 복소수의 일반적인 형태를 선생님이 복소수 Z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복소수 Z가, 자, 왜 복소수 Z라고 하는지 막 그런 거 궁금해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런 형태가 많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복소수 Z, 복소수 C,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유를 달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제 X축, Y축 그것을 넘어선 세상 Z축 뭐 이렇게 정도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소수 Z가 이제 I 플러스 1A 제곱 I 플러스 1A 제곱 이렇게 주셨어요. 복소수 Z가 I 플러스 1A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i 플러스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수 z가 i 플러스 1a 제곱 마이너스 i 플러스 8a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6i 플러스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순어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복수수 z i 플러스 1a 제곱 마이너스 걸려 열고 i 플러스 8a 마이너스 순어수가 되어야 된대요. 그랬을 때 실수 a 값은 그랬을 때 실수 A의 값은. 자, 문제를 떠나서요, 일단 선생님이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로 이렇게 설정해서 하고 싶은데 문자 A가 쓰여서 대문자를 쓸게요. 자, 복소수 Z가 순호수라는 말은 A 플러스 BI 형태에서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실수 부분은 0이 돼야 되고요.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순어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복소수 Z에서 실수 부분은 누가 된다? 실수 부분은 0이 되고 허수 부분은 누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먼저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이 복소수 Z를 복소수의 일반적인 모양인, 일반적인 꼴, 꼴이라는 표현을 쓰죠.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인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복소수 Z를 A제곱 I고 A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A제곱 적어주겠고요. 양이 A제곱 I, A제곱이니까 실수인 A제곱 I가 있는 부분은 뒤로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묶어서 빼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a제곱 i, a제곱은 끝났고요. 여기 마이너스 8a죠. 마이너스 8a 이렇게 적어주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ai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a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8a인데 마이너스 8a니까 앞에 실수 빼줬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ai니까 마이너스 ai 뒤로 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앞에 있는 15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6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z라는 목소수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줬죠. 그러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5가요 0이 돼야 될 거고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 되면 안 되겠죠. 문제 풀 때 지장은 없지만 왜 실수라는 말이 들어가는 줄 알겠죠. 왜냐하면 야이를 계산한 값이 야이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고 야이를 계산한 값이 야이한테 영향을 주기 싫어서 우리가 지금 실수 a란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이를 풀 때 a, a, 3, 5,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마이너스 3이 0 또는 그리고 a, 마이너스 5가 0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a는 3 또는 a는 5가 되겠죠. a는 3 또는 a는 5가 됩니다. 그런데 야이를 보면 a, a가 될 거고요. 2, 3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야이 예식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a는 마이너스 2가 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0이 되면 안 된다는 건 둘 다 되면 안 되는 또는이 아닙니다. 그리고입니다. a는 마이너스 2가 돼서는 안 되고 a는 3이 돼서도 안 되겠죠. 3이 돼서도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도 성립해버리면 0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서는 또는 야이가 되는 되고 야이가 되는 되고 야이는 이제 둘 다 돼서는 안 됩니다. 잠깐 설명하면 a, b가 0일 때는 a가 0 또는 b가 0 이런 뜻이고요. a, b가 0이 아니라는 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 그리고 a는 3이니까 야이는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죠. 답은 뭐다? a는 5가 되겠죠. 제자님들에게 이 1번 문제는 뭐냐면 복소수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와서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은 0이 아니어야 된다. 그것을 찾아줘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즉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 보라는 얘기죠. 자, 기본적인 일반적인 개념 내용이니까 크게 어려우지 않을 거라 판단되고 바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가시겠습니다. 등식이 주어졌네요. 등식이 자 6x-2라고 주어졌고요. 아하, 플러스 4x 플러스 3i라고 주어졌습니다. 등식 6x-2 플러스 4x, 4x 플러스 3i가 오케이 2y 이렇게 주어졌고요. 플러스 3y-4i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6x-2, 4x 플러스 3i, 2y, 3y 마이너스 4i가 야이를 만족시키는, a를 만족시키는답니다. x, y는 실수랍니다. 자, 등식을, 이 등식을 만족시키래요. 무슨 뜻일까요? 복소수의 상등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출제자가 x, y는 실수라고 주어진 건 야이는 명백히 실수 부분, 야이는 명백히 허수 부분, 둘을 계산한 값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야이도 명백한 실수 부분, 야이도 명백한 허수 부분입니다. 복소수의 상등 조건으로 풀면 되겠네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며 6x-2는 2y와 똑같아야 되며 4x 플러스 3은 3y-4하고 똑같아야겠네요. 요거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풀면요. 자, 이리 와버리면 6x-2y는 2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4x-3y는 4x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자, 아이고. 처음부터 대입법을 쓸 걸 그랬나요? 가감복수자니까 또 처음부터 대입법을 그냥 넘어갑시다. 자, y에 그냥 3x-1을 집어넣어서 그냥 해버릴 걸요. 자, 그냥 그래도 하던 거 그냥 가겠습니다. 자, 여기다 아, 처음부터 대입법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선생님이 생각이 잘 벌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은 대입법으로 가십시오.
자, 저는 그대로 할게요. 여기 2 곱하면요. 12x-4y는요. 4 되겠네요. 여기 3 곱하면요. 12x-9y는 마이너스 21 되겠네요. 3 곱했습니다. 여기는 2 곱했습니다. 자, 빼버릴게요. 빼면 없어질 거고 5y 되겠네요. y는 25 되겠네요. y는 5 되겠네요. 자, y가 5 될 거니까 자, 12x, y가 5 될 거니까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20인데 이리로 오면 24겠네요. x는 2 되겠습니다. x는 2, y는 5 되겠습니다. 그런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x값을 구하는 게 xy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10 되겠습니다. x 곱하기 y 해서 10 되겠습니다. x는 2, y는 5니까. 자,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2번은 복소수의 상등 조건이었네요. 2번은 복소수의 상등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게 개념하고 똑같네요. 자, 1번은 이제 복소수의 일반적인 이제 모양에서, 일반형에서, 복소수의 일반형에서 우리가 이제 순호수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2번은 뭐 복소수의 상등 조건이네요. 3번 봅시다. 두 양수 AB에 대하여, 자, 두 양수, 자, 3번. 계속 1번이라고만 적어놨군요. 죄송합니다. 두 양수 AB에 대하여,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두 양수 A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줬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ABI라고 주어졌네요. 자, 두 양수 A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ABI는 3 플러스 I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A 플러스 B의 값은 역시 복소수의 상등 조건이네요. 두 양수 AB란 말, 양수 역시도 실수죠. 당연히 실수죠. 호주에서는 뭐 양수, 음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니까. 그러면 y는 당연히 실수 부분이고 y는 허수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이란 거고 a, b는 1라인이니까 1 되겠네요. 여기 1라인이니까 복소수의 상등 조건하고 곱셈 공식 활용하라는 얘기네요. 왜 그러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2ab인데 a제곱 b가 3이랍니다. 1이랍니다. 그러면 3 플러스 1이니까 1 곱하기 1에서 5가 되겠네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텐데 a도 양수 b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 이유를 알겠네요. a 플러스 b가 루트 5임을 여러분들한테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은 이제 순호수의 힘이고요. 2번, 3번은 복소수의 상등 조건이네요. 복소수의 상등 조건. 굳이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2번은 복소수의 상등 조건 중 이제 2번은 이제 복소수의 상등 조건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3번도 똑같은 얘기인데 아마 곱셈 공식이 활용 곱셈 공식이 이제 들어갔을 뿐입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이제 수업 조금 했다가 이제 30페이지 오른쪽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강의 듣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노력하는 제자님들을 응원합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